기억하신 제 스타일 촌스러워. 어, 근데 저 이때는 진짜 자기가 화장하고 서 있어 그러면 또 찍 앨범 잡혀 서 됐을 텐데. 야, 진짜 싱그럽고 풋풋하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니, 여기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야, 너무 신기하다.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야. 어, 이거는 정말 어. 너무 감사한 혜림아, 레디스 앤 젠틀맨. 아, 7080 뮤직에 오신 거를 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김혜림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원하십니까? 네! 예! 어머. 오! 어, 예! 어, 예! 앞에서 해주세요. 청중앙에! 아, 청중앙에! 아, 다리가, 다리가 아, 빨리! 옛날에는 스케일이 있긴 좀. 네! 립싱크! 건방 잤어야 돼. 이렇게 따라 다녔어요, 카메라. 아유, 그만 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아, 원래 부끄러워. 저는 댄스는 아니었는데, 이게 템포가 있으니까 댄스 가수라고 저한테 자꾸 그랬었어요. 노래가 너하고 딱 맞았어. 아, 진짜요? 응. 그러니까 자기 히트곡이 되는 거야. 아, 자기하고 맞으니까. 큰 언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큰 언니의 일대기를 내가 민속촌에다가 박물관을 내가 세워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나는 내가 박인혜라는 가수 노래를 참 좋아했어. 네, 근데, 세월이 가면. 어, 근데 그 네. 특히 세월이 가면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내가 그거에 사연이 있어요. 맞지 그게? 원곡자가 어머니시라고. 네. 오, 그래? 나는 현인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옛날부터 세월이 가면이라는 곡이 있는데 내가 원곡이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자료도 없고 제가 뭐 구할래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 박인환 씨의 세월이 가면 네네네네네. 맞지? 네네네. 어, 그래 그래. 네, 이진섭 선생님하고 박인환 선생님하고 어머님하고 셋이 그 곡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아 진짜?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알아봐도 카더라만 있고 조용필 선배님을 비롯해서 뭐 최백호 선배님, 뭐 양희은 선배님, 박인희 선배님 뭐 웬만한 그 세대 분들은 다 리메이크를 했어요. 저 곡을 맞아요. 이제 올라갔더니 현인 선생님까지 카더라가 있었는데 찾아드려야 되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놨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수소문 그때 구해갖고 제가 그걸 가서 일부러 제가 엄마 노래를 어쩜 편곡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 노래 어쩜 이렇게 잘 불렀어. 엄마 원곡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어머니가 그 전날까지는 정말 정신이 이렇게 블랭크 되셨었는데 딱 그 순간 쳐주시더니 노래를 쭉 들으시는 거예요. 가수분이라.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고마워 했었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음성. 연세가 몇 채? 88. 야, 거기 10년 넘게 병원에 생활을 하셨으니까 애썼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신 거. 근데 목소리가 그 정말 딱 들으시고 그 마지막 목소리. 아이고. 엄마를 보내드리고 어머님의 이제 특집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머님의 이제 옛날에 이제 사진들, 영화 스틸 사진이랑 뭐 자료들이 나오는데 정말 제가 못 봤던 엄마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해, 진짜 너무 죄송하고 제가 그걸 안 해드렸다면 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너무나 너무나 네네. 아이고 큰일 했네 엄마. 작곡을 이진섭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고 박인환 선생님이 시를 쓰셨는데요. 그냥 낙서 비슷하게 막 이렇게 뭐 세월이 가면 뭐 이렇게 또 쑤시면은 이진섭 선생님은 또 이렇게 파이프 무시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악플을 뭐 이렇게 그린다 해가지고 제가요 이거를 맨 처음에 취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세월이 가면 노래를 알아주질 않아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는 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참느라고 고생했다 했었다. 진짜 어떻게 결국은 참을라던데. 아유. 아 그래도 큰일인 거야. 아이고 애썼다. 애썼어 애썼어.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 해드렸으면 제가 지금 막 뭘 다 해드렸어도 뭔가 못 해드린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심의를 이제 방송사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심의 다시 받고 해서 지금 다 방송국 가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 딸로서 힘든 거가 더 많았을 것 같아.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네가 가장이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오랫동안 병실에 계시고 네. 또 현실로 들어가면 금전적인 게 참 어렵잖아. 아, 왜 무지하게 열심히 어? 진짜 그러니까 네. 10년 이상 병원에 계셨다며. 네네. 네. 그래서 때르는 선생님, 엄마가 부러워요. 제가 있었잖아요, 엄마는. 그래. 네. 그럴 땐 있어요. 제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거 봐. 그 엄마는 저희 어머님은 그리고 선생님보다 또 더 위의 선생님이잖아요. 그 시절 선생님들은 더 경제관념이 없으셨어요. 그래. 정말 더 어려우셨어요. 대우도 더 받으시고 그것만 생각하시고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맞아. 오히려 제가 조금 그런 관리를 좀 잘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뭐 저도 뭐 다 이제 뭐 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슴이 참 아픈 게 그 아프신데도 계속 화장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같이 산책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메이크업을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뭐 또 그렇지 그렇지 준비하시고 당신은 가수인 거야. 가수인 거야. 지팡이도 꽃무늬 옛날에는 꼭 갈아라 그러죠. 꼭 갈아. 네 어머니 세대는 다 그거 드시고 탁 입고 탁 이러고 나가. 근데 놀아준 기억이 없어서 예뻐만 해봐서 5분 10분도 못 견디셔. 아이고 쳐다보다 다시 들어가. 그럼 지우는데 또 어머 세상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공연 홀에서 하고 있는데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잠깐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채 안 되게 그때는 완전히 갑자기 정말 뭐 안 봐도 될 것까지 다 보고 가셔서 마음이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잠도 잘 못 자는 편이었는데 더 좀 힘들었고 그런 점이 힘든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 네. 네. 세월이 더 지날수록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네. 큰 언니도 그러실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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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 난. 네. 아이고. 아까 그 LP 보면 그 구경 갔을 때 엄마하고 딸 이렇게 봤을 때 참 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흐뭇했지만 네.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삽시다 에 잘 왔고 너무 큰 선물을 받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 너 아까 니본 내 나 선물로 왔었는데 네가 선물 받고 가는 네,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랬으면 다행이야. 저하고 엄마의 그 앨범이 이런 데 있다는 거 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너 여기 자주 놀러 오겠다? 남자친구 생겼도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하고 나랑 있는데 볼래? 그럼 보여줘.